안녕하십니까. 에러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할 때 숙어라는 입으로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붙여서 열심히 외워요. 외우는데 막상 쓰려면 또 써먹지를 못해요. 자, 어떻습니까? 이미지로 원어민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방법 그대로 이미지로 이해하면 학습량이 5분의 1, 제 생각은 5분의 1보다 더들 것 같아요. 5분의 1이 줄어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은 예전에 공부하셨던 문법 또 암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장면을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원어민 사고의 흐름대로 배열만 하면 말이 되는 에러 잉글리시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Search for, search in, search under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원어민처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search라는 단어를요 정확하게 이미지로 한번 가져가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살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살펴보고 뒤지는 게 search 느낌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요. 여기저기 살피는 게 아니시고 순서대로 보면 살피는데 그 대상이 어디? 살피는데 그 뒤지는 대상이 어디?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자는 겁니다. 갑니다. A man. 한 남자가요. is. 있는데 searching. 막 뒤지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어요. 어디를요? A drawer. 한 서랍을요. 그리고 뭡니까? For.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money, 돈입니다. 여러분, 444, 돈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돈을 어떻게 위해서, 돈을 목표로가 아니고 여러분 말은 뭡니까? 목표로 하는 대상은 money가 되겠습니다. for라는 전치사를 목표로 하는 대상으로 좀 바꿔 끼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주인공에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그냥 단어를 나열하면 문법 빵! 한 방에 해결. 다른 모든 것도 한 방에 해결. 그냥 순서대로 단어만 알면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적재적소에 놓이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A man.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Searching. 막 뒤지고 있어요. 뭐를요? A drawer. 하나의 서랍을요. 그죠? For. 목표라는 것은 money. 돈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A man. 한 남자가 뭡니까? Is. 어떻습니까? Searching. 막 뒤지고 있어요. 막 샅샅이 찾고 있어요. 여기서 장소를 생략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for 목표라는 대상이 바로 money,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가 생략되고 바로 search for가 나온 것처럼 느껴져서 search for를 하나의 그냥 숙으로 외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장소가 있었는데 생략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순서대로 이미지를 가지고서 말을 만들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니다. A man is searching. 그죠? 막 샅샅이 찾고 있어요. 그죠? 생략했고, 그죠? for, 목표로 하는 대상은 money. 그래서 search for,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머리에 쏙 집어넣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살아있는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갑니다. Search for the stone. Yeah. Search for the stone. Yeah. 장소 생략, search, 샅샅이 뒤져, for, 목표로 하는 것은 the stone. 예, 어떤 돌이에요? 그 돌이에요. 아주 귀한 돌인 것 같죠? 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뭡니까? search. 자, 이번엔 또 응용해서 좀 나가볼까요? 갑니다. 예. 자, a man. 한 남자가 뭡니까? is searching. 막 뒤지고 있어. 샅샅이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장소 생략하고 뭡니까? 예, 안에 이거 둘러싼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a drawer. 하나의 서랍이었습니다. 자, 막 searching. 막 샅샅이 막 이렇게 뒤지면서 그 손으로 닿는 그 공간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안에 이거 둘러싸는 것이 뭔가 하면 a drawer. 하나의 서랍이었습니다. search in. 그냥 외우지 마시고, 아, 뭐가 생략됐고,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뭐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뭐 안이 아니고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in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in이라고 말했을 때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의 drawer. 자, in이라는 전치사도 완벽히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남자가 어때요? 한 남자가 뭡니까? He searched. 막 찾았어요. 그죠? 여기저기 살폈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under, 아래 깔려있고 위에 덮고 있는 곳이 바로 The sofa. sofa였다는 것이죠. 그죠? sofa 아래쪽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가 찾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고 위에 덮고 있는 그게 바로 sofa라는 것이죠. under의 개념도 오늘 또 바꾸었습니까? 오늘 search를 가지고 전치사와 합쳐져서 말이 만들어지는 이 숙어를 이미지로 심플하게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for, in, under라는 전치사까지도 주인공에서도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전치사도 바로잡아 봤습니다. 일거양득이란 얘기죠.
오늘 공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에어로 잉글리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 문법 없어도 아 암기 없어도 말을 만들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 에어로 잉글리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심청, 그리고 알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설정을 통해서 또 편하게 또 에어로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